읽죠. 육에 피조하야. 육에 피조하야. 야경택 중에. 야경택 중에. 유대사 단경이라. 유대사 단경이라. 개 발검 참사라. 개 발검 참사라. 후인 내 지 사소에. 후인 내 지사소. 유 로구 야고갈. 유 노구 야기왈. 오자는 백제 자야라. 오자는 백제 자야라. 화의 사하여. 화의 사하여. 당도에. 당도에. 금 적제자. 금 적제자. 참지라 하다. 살지라 하다. 살찌는. 아, 거기요? 예. 구, 인, 홀, 불견. 구, 인, 홀, 불견이 하다. 후에, 인, 고, 유괴하니. 후인, 고, 유괴하니. 개, 내심, 도키, 자부하여. 개 내심 독히 자부하야. 제 종자. 제 종자. 이릭 외지하다. 이릭 외지하다. 유계가 피주 유방이 술의 피동형이죠. 그 유방이 술에 취하야 그런 말이죠. 야 경택중 한밤중에 경택중. 경은 아주 작은 소로길이에요. 지름길 경자거든요. 이게 그래서 이 야경택중 이 그 경사가 나 있는 그런 그 못 그 한가운데. 이를 지날 때, 유 대사 단경이야. 유 어떤이잖아요. 뭐 어떤 뭐가 있다 그럴 때 되게 유인 어떤 사람이 있다. 유 대사 어떤 큰 뱀이 단경에 그 기례를 딱 막고 있는 거야. 여기서. 이게 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, 그 가로 막으려고 막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 길에 딱 있었어요. 개가 발검 참사요. 그래서 유방이 칼을 빼요. 뱀을 베었어요. 벨참자. 후인이 뇌지 사소요. 뒤에 그 어떤 사람이 오다가 지 사소 뱀이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유노구 그 늙은 할머니가 야곡 한밤중에 통곡을 하고 있어요. 사실 엄청 소름 끼치죠. 이게 할머니가 아니라 젊은 여인이 그 통곡해도 그래요. 이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건 사실은 사람이죠. 뭐라고 막 그 통곡하냐면 오자는 백제자예요. 그 내 새끼가 그 백제의 아들인데 화의사요. 그 변화하여 뱀이 되다. 뱀으로 화했다가 뱀으로 변화했다가 당도 그 길에 딱 이 길을 지금 당도에 바로 이 길에서 그 있었는데
금 적재자 참지어. 지금 이제 적재의 아들이 참지 그 내 새끼를 갖다가 베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. 그러고는 구, 인, 홀 두 개냐. 그러고서 할머니가 그러고서는 홀 불견 문득 불견 보이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그 후의 인이 그 뒤에 그 사람이 그 그러니까 여기서 후인이라는 것은 이 그렇게 그 뱀을 뱀 뒤에 온 사람 그냥 그런 의미죠. 그 뱀뱀 뒤에 온 그 뒤에 온 사람이 후인이 고유계 유방에게 아뢰자 괴 내심 도끼 자부여. 유방이 이에 마음속에서 홀로 심독 마음속에서 홀로 희 기뻐하면서 자부 스스로 아주 자부심을 느꼈어요. 그리고 제 종자 그리고 모든 그 따르는 이들이 이리 예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익 왜지 그를 갖다가 왜 두려워했어요. 뱀 죽였는 이제 왜 그렇게 좋아하고 아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사연을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진짜 뱀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그 알 게 뭐예요 이게. 근데 여기 그 노구에 죽였으면 아, 예. 이게 죽인 것이 그렇게 뭐 큰 잘한 것도 아닌데 왜 이걸 혼자 기뻐하고 자부심까지 가지? 아, 아니 그런데 이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냥 뭐 저기 뭐야 그 유방이 뱀을 하나를 그 베어낸 거라 별로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갖게 안 하는데 거기에서 할머니가 나타나서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이 백제의 내 자식이었었는데 그 자식이 이제 사람으로 변했다가 뱀으로 변했다가 그런 그런 어떤 그리고 요물 이런 것들을 그것이 그런 것들을 유방이 처단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전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유방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적재자는 그런 유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네 그렇죠.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죽인 그 뱀은 백제란 말이에요. 예. 그 적재하고 백제하고 무슨 큰 원한 관계가 있던가 뭐 그래서 그런지는 아 그게 원한 관계 그런 거보다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대개 이제 색깔로 이렇게 오행이니 뭐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. 중국인들이 이제 그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념 체계상에서 그 백제의 시대는 가고 이제 적재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 그 유방한테 하나 덧붙인 거죠.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그 유방의 부인이 유방이 숨어 있는 곳을 그 찾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찾아가서 꼭 찾으면 반드시 유방을 이렇게 예, 찾았다고 하는 건데, 근데 그것도 어떻게 찾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, 이, 당신은 데는 늘 구름 기운이 서려 있다고 그러는데, 그러면은, 이거 다르게 한번 보자고요. 지금 이거는 이제 혼자만 그런 거잖아요. 그 후인이 이렇게 할머니를 본 거니까, 이건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. 그런데 딱 한 명이라, 이건 진짜 믿거나 말거나 하거든요. 근데, 이, 뭐, 지난 시간에 나왔던 유방의 부인이 그렇게 그 유방이 숨어 있는 곳마다 구름 기운이 서려 있다고 그렇게 말한 그 부분 같은 경우는
이건 같이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죠? 그러면,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구름 기운을 못 봤단 말이냐. 라고 우리가, 이렇게,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들은 뭐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, 보면은,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. 이게, 스스로 꾸민 말일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유방과 유방의 부인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자 라는 식으로 미리 사전 각본에 의해서 당신 있는 곳에는 늘 구름이 서려 있다. 사실은 나 어디께 있을게 말하자면 그렇게 어디쯤에 있을 거다 얘기를 해놓고 분명히 갔을 텐데 바로 그런 것들 또는 얘기를 안 해도 그 급작스럽게 내가 안 보이면 어디서 나를 찾으라든가 말하자면 그런 게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걸 찾겠어요 산 속에서 여기서 그 백제하고 적제하고 있는데 여방도 임금의 아들 아니니까 적제 백제가 임금을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? 아, 아니죠 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금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황제 상제 이런 거 그런데 적제자가 그러면 유방이 실제로 임금의 아들인가요?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한마디로 신하 조작이라는 거죠 신하 조작 그러니까 하여튼 예. 임금의 아들이라고 그렇죠 예.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왕, 이제 예예 이제 그 이제 적재가 이것이 진시황을 가리키는 건지 뭔지 이런 건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앞에서도 그 나오잖아요. 그 이 백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음양을 얘기를 할 때, 그, 오방색을 얘기를 하잖아요. 백은 서쪽이고. 그러니까 이게, 그러니까 이 백, 여기에서 말하는 백제라고 하는 백제자는, 그러니까 그 진시황의 저기 자식이었다. 이 뱀이. 설정이니까. 그 설정이니까. 그리고 적제자는, 이게 저기 막 그 남쪽에 있는 아니 저기 유방의 유방을 지칭하는 거죠. 아니면 백제자 아들 자자니까 유방의 선조의 자식이니까 유방이죠. 그렇게 설정을 하지 않았나? 아니 근데 여기서는 제자를 쓴 거 보면은 아니 임금의 아들에다가 꾸미는 거다, 이제. 예, 그러니까 우리가, 그, 뭐, 옥황상제니 하면은, 누가 옥황상제가 있는 거 봐요? 모르잖아요.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, 이, 지금, 이런, 그, 우리가 이 녹도서라고 해가지고, 저번에도 나왔었잖아요. 그, 바다에 갔다가, 그, 이 녹도서를 얻어왔다. 그래가지고, 어떤, 예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글. 그게 도가 녹해져 있는, 수록되어 있는 그런 그 글. 그런 것처럼 도참 역시 마찬가지고 바로 그런 일종의 예언 같은 그런 거죠. 지금 여기 이게 이제 하나의 왕조가 끝날 때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날 때 이럴 때 온갖 도참이 말하자면 횡행해요. 바로 그런 거죠.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운기가 서려 있다. 이제 그런 말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적재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의미의 것이라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믿거나 말거나입니다. 이건. 그래서 저기 오방색으로 본다면 백제자, 하여튼, 기건 아니건, 진나라 쪽을 의미한다고 보면은, 진의 그 미세를 꺾었다. 이런 식으로.
그렇죠. 유방이 그렇게 꺾었다. 네, 네, 그래서 유방이 아주 저기 뭐야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. 자부심을 느꼈다. 그런 거 같아요. 예, 근데 이런 말들이 사실은 이 자기들끼리 이게 꾸민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는 정말 많잖아요. 우리 그 삼국 유사라든가 이런 그런 거에도 보면 고려를 세운 왕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도참의 말들 같은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게 정말 뭐 이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것들이거든요. 예. 그쵸. 또 그다음 또 해볼까요? 예. 급진섭기에 급진섭기에 폐령이 욕지폐 폐령이 욕 2패로 응지라. 폐령이 욕 2패로 응지라. 연줄이 소화 조참할. 연줄이 소화 조참할. 군의 진리라. 군의 진리라. 금 욕 배제하야. 금 욕 배제하여. 솔패 자제면. 솔패 자제면. 공 불청이라. 공 불청이라. 원군 소 제망 제자. 원군 소 제망 제자. 면 가득 수백인 이니. 가득 수백인 이니. 인겁 중이면. 인겁 중이면. 중 불감 불청이라. 중 불감 불청이라. 그렇게 하고 내령 번캐로. 내령 번캐로. 소 유괴하니. 소 유괴하니. 시의 유괴지 중이. 시의 유괴지 중이. 이 수십 백인의라. 이 수십 백인의라. 폐렴이 후회하야. 폐령이 후회하야. 분노 내솔 자제하야. 분노 내솔 자제하야. 공살 폐령하고. 공살 폐령하고. 계문하야. 계문하야. 영 유괴하고. 영 유괴하고. 리비 위 폐공하다. 리비 위 폐공하다. 기치 개 적은. 기치 개 적은. 유소살 사자. 유소살 사자. 적재자 고야라. 적재자 고야라. 소조 등이. 소조 등이. 위수 폐 자제하야. 위수 폐 자제하야. 득 삼천인 하야. 득 삼천인 하야. 이응 제우하다. 이응 제우하다. 흑진섭기에 진섭이 그 봉기함에 급 미쳐 폐령이 욕 2패로 응지어. 폐령이 이 자기가 있는 폐 땅을 갖고서 응지 그 진섭에 호응하다 욕 호응하려 하였어요. 그 먼저 시간에도 나왔죠. 진섭이 일어나자 사방 각지에서 호응했다고. 이때 연주리로 있는 그 이 뭐 이렇게 이제 서리 같은 거죠. 그 관청에 그 연주리로 있던 소화와 조참이 왈 말하기를 군의 진리여 당신은 진나라 관리예요. 근데 금욕 배지하야 이제 그
진나라의 등을 돌리다 패. 이제 진나라의 등을 돌리려 하는데 솔패 자제요. 패당 자제를 갖다가 거느리려 하면 공불청이요. 그들이 듣지 않을까 공 걱정돼요. 그러니 원 군소재망 제외자 가득수백이냐. 바라건대 당신이 모든 망제자 도망하여 바깥에 있는 사람을 소 불러서 가득수백이냐. 수백 명을 가득 얻을 수가 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겁중여 다른 무리를 갖다가 욱박지르면 중이 불감불청이여. 그러면 그 무리들이 불감불 업속이 된다고 했죠. 청 듣게 돼. 감히 듣지 않으면 안 돼. 그러니까 이게 이 불감불 이중부정은 근정 것도 같은 거죠. 없어도 되는 거예요. 무리들이 감히 듣지 않을 수가 없어. 이렇게 말하자 내 일용 번캐로 이에 번캐를 시켜 소유계 유계를 불러드렸어요. 시의 유계지 중이 당시에 유계의 무리가 그 유계를 따른 무리가 이 수십백이냐. 이미 수십백이는 정확하게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십 명, 많게는 백 명 정도 된다라는 말이에요. 폐령이 후에요. 폐령이 그러고 난 뒤에 회 뉘우쳤어요. 아 폐령이 아이고 괜히 그 이렇게 이 바깥에 도망가 있는 녀석을 불렀네라고 후회를 딱 하자.